내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저께 신문들 봤어? 못 봤지. 서울 파고다 공원에 난리가 났대. 서울 파고다 공원에 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을 구했대. 할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이제 왜 구했냐고 물었잖아. 그랬더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 왜? 수전증 걸린 할머니만 구했대. 아, 수전증?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찮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 기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서 할아버지한테.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동이로 밤새도록 이걸 해줘서 좋아한다. 야, 너 당신 혹시 수전증 아직 안 걸렸어? 나? 걸렸지, 걸렸지, 걸렸지. 아니, 이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 이 언니는 곧 올 것 같은데. 근데 수전증 오늘 맨날 입으로 갖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 그러면 내려가면 그거 아니냐? 저지랄이야. 감독이 돼가지고. 말대, 말대. 신청곡. 우리 둘이 떠대요. 평양 같이. 어쩐지 콧구멍 평양 같이 생겼는데. 혹시 이북에서 오셨어? 강릉마트랑 평양마트랑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그 이북에서 온 그 동포 여러분들이 방송 나가지고 난리지더라. 평양 아줌마. 1전 정상, 2전 디스코 가야지. 처음부터 뭐 집사람 주변이 있지. 얼굴 봐라. 남자야. 카페나 손님들 이런 거 신청하고 지랄이세요. 차렷! 섹시하게! 경례! 잠깐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용어로 우리 담비 씨 그 언니 뭐 동생은 거의 없죠? 언니분들이 영마사들이 껴가지고 전부 우리 이 박사님은 언제 노래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 박사님은 언제 노래하시나요? 내가 잘랐어요. 왜요? 왜냐면 이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28명 안 되면 노래 안 불러요. 네, 물어볼게요. 28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지랄이 똑같네, 또. 조금 어떻게 좀 시간이 끌어보다 해도 안 되겠네.